자, 이곳은 오징어 볶음 또 다른 맛집입니다. 서남 만찬이고요. 지금 5시 10분 오픈인데 지금 4시 40분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네, 줄입니다. 예, 5시쯤 되니까 뭘 꺼내놨어요. 지금 저희 번호를 예약을 이제 하면은 순서대로 연락이 오나 봐요. 우리가 19번째네. 19번째까지 들어가겠나 한 번에? 안 돼. 못 들어가지. 손님 몇 개예요? 15. 아, 첫 번째로 안 되는.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걸 우리가 웨이팅 등록이 완료되어 채용하고 1인 1메뉴고요. 그리고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 휴무, 둘째, 넷째 주 화요일 휴무하고 현재 48팀이 대기 중이랍니다. 와, 저희 순서가 이제 거의 다 돼가지고 연락 안 왔는데 일단 먼저 왔어요. 웨이팅 기계는 이제 시간대에서 들여놨어요. 막았어요, 웨이팅 기계는. 와, 오징어 볶음 2인분 주문하면 되죠? 네. 오징어 볶음 2인분 볶음밥.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마세요. 어, 감사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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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냄새 미쳤다. 와, 소리 봐, 소리 미쳤다. 와, 소리 진짜 미쳤다, 소리. 진짜 맛있어요. 기가 막힌 포인트를 다 잡았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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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만해요? 아니야. 기다리면 하지? 와,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기가 조금 더 자극적이에요. 두레는 조금 이것보다 부드러워요. 두레 식당. 이거다 이거. 어, 진짜 맛있지. 약간 젊은 사람들은 여기가 더 낫고 연세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두레가 다. 어. 왜 그러죠? 친구들이랑 갈 거면은 두레가 나서요. 거기 청국장이 맛있거든. 여기다 같이 잡은 볶음 비벼먹긴 하는데 거기는 청국장을 살짝 넣어서 비비면은 또 약간 좀 부드러워요, 살짝. 여기는 되게 막 맛이 약간 별사탕 쏘듯이 입안에서 막 터지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네, 맛있어. 여기도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어? 딸기잖아? 어? 어, 나쁘지 않아. 괜찮아요. 집까지. 진짜 끝장난다 이. 네. 완전 끝장난다 이. 여기도 맛집입니다. 예. 거의 전국구 빵지순례 오는 곳이고요. 어, 명문제가라고 남원에서 진짜 유명한 빵집입니다. 이따가 기회 되면 와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원래 줄 서러 왔는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 못 기다 안 될 것 같아. 밥 먹는 데랑 또 겹쳐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아, 드디어 명문제가 입성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엄마. 아, 네. 아, 이거 좀 바로 이거 주는 거야? 아, 유명 빵. 아, 이건 뭐? 이 빵도 유명하더라고요. 이 소세지 빵 이것도 유명하고. 이것도 유명하고. 잠깐만. 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씩 주세요. 네. 이 빵이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이거. 이거 중요한 네. 저희 집에 이제 요게 제일 많이 나가요. 생크림 슈보르. 그리고 요거. 꿀 아몬드 빵. 네, 어서오세요. 꿀 아몬드 빵. 아,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구나, 꿀 아몬드 빵은. 아. 어, 저 볼게요. 네. 아, 다 털렸다, 진짜. 아, 명문제가 다 털렸어. 와, 부드러운 카스테라는 배불러서 안 되고 40년 전통의 명문제가 진짜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진짜로. 와,
아, 케이크도 있긴 있구나. 네, 저희 케이크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이거 하나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한 가지 없어요. 아, 너무 커요. 저희 둘이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네. 계산은 10,000원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많이 파세요. 네. 와, 다행히 그래도 그 줄 끝에 이게 있었네. 다 남아 있었네. 와, 영문제가 클리어. 남원 함흥냉면 맛집이고요. 지금은 문을 닫아 있어요. 봉가 면옥입니다. 여기 찐 완전 맛집이고요. 영업을 3월부터 9월까지밖에 안 해요. 네, 그래서 다시 3월 1일이 돼야 오픈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닫혀있죠. 남원 맛집 중에 한 곳이에요. 봉가면옥. 여기 남원 들리시는 분들은 한번 꼭 들려보세요. 남원의 또 하나의 맛집 심원 첫집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은 3시부터 4시까지고요. 이렇게 산채 비빔밥 정식 파는 데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가 그대 그쪽에 앉아있어요. 이야, 반찬 출장 갑니다. 이야, 반찬. 종류가 이게 말이 됩니까? 다 다른 나물이에요, 이게. 버섯, 뭐야, 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물을 줄 수가 있는가. 어찌 이렇게 줄 수가 있는가. 반찬 진짜 미쳤다. 장아찌 종류 조금 장아찌 마가목부터 오미자 개미치 명이 있고 우산나물 있고 방풍 당귀 다 나오는 거네. 그럼 이게 다 와. 네, 감사합니다. 형 기다려야지. 자기야 뭐 하는 거야? 뭐? 다 다른 거잖아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맛있냐? 와, 끝장난다 진짜. 와, 여기 부모님 모습 보면 진짜 좋겠다. 네? 네? 맛있다? 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볼게. 이제 야채 하나씩 넣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먹어야 맛있대요. 야채를 종류별로 넣고 여기는 저 뭐를 안 넣어요. 여기는 고추장을 넣지 말고 비비래요. 이렇게 종류별로 넣고 그냥 저기 뭐냐 저쪽 거 반찬 아직 안 넣고 나물 만든 거예요. 나물만 한 종류씩 조금씩 한 종류씩 진짜 조금씩 담아야 돼요. 와, 미쳤다. 나물밥. 나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나물을 가위로 잘라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돌솥을 돌솥 밥을 맛있어? 이쪽하지. 와. 이치가 제일 맛있는 줄 아나? 네. 배추 종류가 다른 배추. 여기 지리산 쪽에 있는 식당들은 이 김치가 식감이 되게 딱딱하거든요. 배추 종류가 또 다른 그 배추를 써요. 제가 알기로. 이게 무슨 배추라고 하던데요? 아, 이게 안배추인가 뭐 그런 뭐 하여튼 이상한 뭐 이름이 다르더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던 데 거기 화엄사 바로 밑에 그 집 있지. 그 집 김치 먹으면 자기 진짜 깜짝 기들 촉촉한다 진짜. 이렇게 해서 시원. 고추장 없이 이렇게 비비랍니다. 고추장 없이 이렇게 해서 아 참기름
참기름을 넣고 비벼요. 그래서 참기름만 넣고 비벼요. 참기름 좀 많이, 참기름 많이. 와. 너무 맛있어? 대박. 기다려 봐. 와. 먹어 봐. 깜짝 놀래. 진짜 깜짝 놀래. 그런 거 아니야? 맛있지? 우와. 이 참기름 되게 맛있다. 와, 고추장 넣지 말라는 이유를 알겠다. 맛있네. 되게 맛있다. 면이나물이 이게 향이 더 좋아. 면이나물이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 넓은 그 오대산 면이 나오는 그 울릉도 쪽 거랑 또 다른 쪽에서 강원도 쪽이랑 해가지고 또 한쪽에서 나오는 얇은 면이 있어요. 얇은 게 더 맛있어요. 응? 아, 더덕구리 아직 안 먹었구나. 향기가 엄청 살렸네. 맛있네. 맛있어. 향이 되게 많이 달라. 향은 좋다. 본연의 향이. 고추장 좀 담겨 있나요? 네. 그 사이에 죄송한데요. 혹시 그 홍콩 영화나 이런 대나무라이 혹시 될까요? 대나무라이 네. 멋있어가지고 또 금액은 받으셔도 돼요. 돈을 더 많이 받으셔도 되는데 혹시 하는 거 안 됐죠? 저 그거를 안 맛있다. 감사합니다. 계란 프라이가 왔습니다. 능리의 힘을 계란을 해서 비빔밥도 이렇게 또 이렇게 딱 놓은 데서 포켓에서 딱 할 줄 아시겠다. 여기서 먹어줘야 또 비빔밥은 또 맛있죠. 조금 죄송스럽지만 못 잡았습니까? 오우 베이비 고추장이나 이런 거 안 넣는 게 더 맛있다. 맛이 좀 떨어진다, 확실히. 하라는 대로 해 먹어야 돼. 맞아요. 확실히 지리산이다. 아, 진짜 주댕이가 너무 행복해요, 진짜. 아,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내 주댕이보다 행복한 주댕이 거의 찾기 어려울 거야, 진짜. 그치? 어? 열 손가락에 들지 않겠냐? 그 정도를 쳐먹는 거네? 양으로 먹는 거 아니고 아니 그 맛있게 맛있는 거 아니야? 맛있고 양 좋고 질 좋고 이쪽만 먹는 거 같아. 좋은 걸 먹긴 하잖아. 거의 비판 기획이지 뭐. 허영만 자, 새로 건물 올린 두레 식당에 왔습니다. 근데 대기 손님으로 영업 종료되었습니다. 찾아준 손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만땅인데 진짜 영업 종료했나 진짜? 아 짜증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오징어 볶음 청국장 맛집이고요. 잠깐 한번 물어봐야겠어. 아 큰일났네. 대기 손님으로 영업 종료됐네. 아 여기 이렇게 기다리는 데가 있어요. 대기할 수 있고. 진짜 다시. 영화 끝났네 진짜. 좋으신데 기다려서 감사합니다. 끝난 거예요? 아 네 뭐, 마감이 돼가지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치킨팀이 기다리라고 말하기에도 너무 많이 남아서 아, 네. 그 질문이... 아.